교보과학입니다. 2012 시즌을 앞둔 2월, KBO 프로야구는 승부조작 사건으로 떠들썩하게 됩니다.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된 선수는 당시 LG 트윈스 소속으로 뛰던 박현준 선수와 김성현 선수였습니다. 이들은 어떤 승부조작을 저질렀을까요? 박현준은 1986년생이었지만 일찌감치 프로가 아닌 대학 진학을 결정하면서 또래들보다 4년 늦은 2009년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하여 2차 1라운드 전체 8번으로 SK 와이번스에 지명되며 프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프로 지명 2년 전인 2007년 9월에는 대학야구 추계리그에서 노히트 노런을 달성하며 제2의 임창용이 될 유망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SK 시절 들쭉날쭉한 제구력에 기회를 얻지 못하며 2010 시즌 7월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3일 남겨두고 4-3 대형 트레이드 됩니다. LG 트윈스로 트레이드된 박현준은 트레이드 이후 선발로 9경기, 불펜으로 3경기에 등판해 49이닝을 던지며 ERA 5.88, 2승 3패, 삼진 36개를 잡아내며 다음 시즌을 기대케 했습니다. 그리고 2011 시즌, 당시 LG 트윈스의 1선발이자 에이스였던 봉중근이 팔꿈치 근육통으로 이탈하면서 박현준에게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박현준은 2011 시즌 개막 2차전에 선발로 등판해 6.1이닝을 던지며 무실점 삼진 3개를 잡으며 LG의 2011 시즌 첫 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후 박현준은 초반 9경기에서 7승 1패, ERA 1.88을 기록하며 LG의 초반 상승세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후반기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흔들리기도 했지만 이 시즌 박현준은 163.2이닝을 던지며 ERA 4.18, 13승 10패를 기록하며 2005년 최원호 선수 이후 6년 만에 LG 트윈스 13승 투수가 됩니다. 첫 풀타임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친 박현준은 다음 시즌 더욱 기대되는 선수로 LG 팬들을 웃게 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2월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되며 박현준은 영구제명됩니다. 당시 박현준은 모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끝내 승부조작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습니다. 이후 박현준은 1-2년을 허송 세월 보내다 2013년 10월 상근 예비역으로 군입대하여 병역을 마칩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박현준은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건너가 에스트랄레스 오리엔탈리스 입단을 타진하며 시범 경기에 등판하기도 했지만 정식 계약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박현준은 고향으로 내려가 휴대폰 매장 직원으로 입사해 반년 정도가 흐른 뒤 점장이 됩니다. 2017년에는 KBO 신인 오리엔테이션에 부정방지 교육 강사로 올라 신인들을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승부조작은 정말 가까이 있다. 뒷바라지 해준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승부조작은 해서는 안 된다. 제발 나같이 후회할 일 만들지 말아달라. 2018년 12월 멕시칸 리그 프로팀에서 박현준의 영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몬테레이 구단 측에서 KBO의 공식 승인서를 요구하면서 박현준의 입단은 무산됩니다. KBO에서 선수 자격을 박탈한 박현준에게 입단 승인서를 내주는 것은 필요한 절차가 아니다. 해당 팀의 재량이다. 2019년 7월 31일 LG 트윈스 갤러리에 출몰하여 자신은 현재 멕시코 몬테레이에 체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1년 1월 KT 주관 선수의 연봉 조정 신청 당시 자신의 생각을 SNS에 게시하며 자신이 현재 해외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이후 박현준의 근황은 알려진 바 없으나 아직도 해외에서 지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구에 만약이란 없지만 박현준이 승부조작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느 정도 수준의 선수가 되었을지 궁금하네요. 한때 제2의 임창용으로 평가받았던 승부조작 박현준의 근황이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